오늘이 일본 너바 소식 고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 맞붙을 12개 나라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A조에는 항상 최강인 미국과 함께 루디 고베어의 프랑스, 그리스를 꺾고 본선 티켓을 확정지은 체코, 그리고 아시아의 강호 이란이 있습니다. B조에는 패티 밀스, 조 잉글스를 주축으로 한 호주, 아프리카 농구 강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각각 세르비아와 브라질을 꺾고 본선 티켓을 따낸 이탈리아와 독일이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C조에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1976년 이후 처음 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본, 유럽의 농구 강호 스페인, 그리고 모든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루카 돈치치의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7월 25일 이란 대 체코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펼쳐질 예정이네요. 다음은 NBA 파이널 일정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시간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1차전 경기가 시작되며 마지막 7차전은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의 가드 토리 크레이그는 이번 시즌 미러키에서 트레이드되어 왔기 때문에 파이널에서 누가 이기든 우승 반지는 이미 따놓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